선택했는지. 아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해외에서 생활했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에 좀 자신 있어서 해외 영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취업하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이제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.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원이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회사에서 이제 취업 3개월 만에 이제 해외 출장 가서 이제 바이어 미팅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현장에 투입돼서 실무를 바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중소기업이다. 네. 대기업은 아무래도 뭐 거쳐야 될 것도 많고 교육도 많고 내가 정작 하고 싶은 일은 좀 나중에 하게 되니까. 네. 그러면 내가 중소기업에 들어가겠어요? 어머니 아버지 했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? 아, 저희 부모님은 흔쾌히. 아, 좋습니다. 자, 박초롱 씨는 왜 중소기업을 선택하셨을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업무로 우선 체험할 수 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고요.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이유네요. 네. 네. 그리고 우선 실무적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하고 예. 그리고 다양한 업무 범위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중소기업에 선택했습니다. 그야말로 전문가로서 내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실력을 쌓을 수 있는. 네네. 예. 네, 좋아요. 정은실 씨는? 저는 이미 취업을 고민하기 전부터 대학생 때 이제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채용 공고에 합격하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. 사실 채용을 합격하고 나서 연수를 한 달 또는 몇 달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내가 지원한 직무가 아닌 그 임의적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대학생 때부터 마케팅을 하고 싶었거든요. 그러기에 직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곳이 중소기업의 장점이기 때문에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보면 세 분 다 일 욕심이 분명했던 그렇죠.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그 훈련 기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이네요. 그래서 네. 지금은 후회 없으세요?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실무에 투입되는 것과 연습을 통해서 아니면 바로 이렇게 투입되는 것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, 정은실 씨는? 전 사실 그 직무가 마케팅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직무를 바로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사실 흔치 않거든요.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는 2년, 3년 일반 교육을 진행한 다음에 실무 뛸 수 있는데 그걸 미리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서 저는